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복된 말씀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은 주님께서 친히 복되다고 말씀하신 이 요한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교회에 관한 역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성녀로 거듭나고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고 도말되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이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결국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따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마지막 축복, 영원한 축복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조금 슬픈 얘기지만은 별로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사랑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토리, 역사라는 것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몸된 교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세상과 짝하다가 책망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했고 칭찬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이 시대별로 변화되어 온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나 자신이 어떤 교회에 속하고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축복된 그러한 위치에 서게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사람들이 지혜로워진다고 그러죠. 바로 그분의 이야기, 또 그분 교회의 이야기, 오늘 다시 한번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주후 1500년에서 1900년까지 있었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유일하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았죠.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결국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배워본다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이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주님 오시기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만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라는 그 뜻은 형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사랑에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성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듯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에게 어떤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노인이 찾아서 말씀하시기를, 당신 이름이 뭐 아니냐고, 아무개 아니냐고, 그렇다고, 당신 옛날에 저기 충청도 어느 시골에 살지 않았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거기에 저수지가 있지 않았냐고. 있었습니다. 사실 내가 당신을 찾느라고 지금 시간을 많이 소비했는데, 그 당시 당신이 2살 됐을 때 우리 아들이 한 30살쯤 됐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이 저수지에 빠진 것을 보고 그가 몸을 던져 그가 당신을 꺼내놓고 자신은 결국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말을 오늘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의 죽을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죄를 다 당신의 몸에 전가받으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하나님이 사랑할 때 영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만이 죽은 자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고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성간도 마찬가지고 친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는 형제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실천한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말씀을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다 같이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아무도 열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참이 교회는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적으로도 15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우리가 알듯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나 칼빈, 즈빙글리 이런 사람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그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저들이 깨닫고 결국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농업혁명도 일어났고 산업혁명도 일어났고 과학혁명도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참 과학적으로도 우리 아주 문명의 이기를 줄수 있는 것들이 그 당시에 많은 과학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마틴 루터가 라틴어로 된 틴델 성경을 통하여 또 히브리 원문과 헬라 원문을 통해서 그가 최초로 독일어 성경을 만드는 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 성경입니다. 그리고 영국에 제임스라는 왕이 있을 때 그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신실한 신학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잘 케어하면서 1611년에 결국 영어로 된 최초의 성경을 바로 펴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빅토리아라는 여왕이 등극했을 때이 여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왕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계 방방곡곡에 그 영어로 된 성경, 소위 1611년판 Authorized Version, AB라는 거, 권위역본의 성경, 최초로 나온 종교개혁 성경과 동일한 원문을 사용한 그 성경을 땅끝까지 보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축복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내가 너희에게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라.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바로 열린 문의 교회입니다. 열린 문의 교회. 이 열린 문의 교회가 뭡니까?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고포드라든가 허슨 테일러라든가 또 캐리라든가 또 리빙스턴 이런 사람들이 아프리카, 인도, 중국, 버마 이런 나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바로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소위 지상명령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말씀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아버지께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다 가르쳐 그들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실천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가라고 그런 것입니다. 갈때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은 바로 열린 문에 있는 교회요. 축복받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1900년이 지나면서 또 20세기가 들어서면서 그러면서 20세기 말에 와가지고 1884년에 개혁성경이 로마교회를 통해서 지하에서 새로 만들어져서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1904년에 아메리칸 스탠 버전이 나오면서 말씀들이 많이 바뀌어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들을 많이 바뀌어 놓는 성경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라오디게 교회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었으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칭 유대인이 나옵니다.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 무엇인가? 그런데 아니다.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니다. 유대인은 날 때부터 유대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또는 미국 사람들, 남미 사람들 할것 없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 증거했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녀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이 무엇인가?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례가 뭔지 알죠? 난지 8일 되면은 그 아이의 그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고 피를 내 가지고 결국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한 표적으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들어서면서 이 할례를 가지고 난지 8일 만에 아이들을 교회로 오게 해서 물을 뿌려 가지고 유아 세례를 주므로 말미암아 이들을 교회로 입적시키고 바로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줬던 것을 이제 결국은 그 물을 뿌려 가지고 유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이 되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은 골로새서 2장 보게 되면은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영적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옛날 그 정말 어린아이의 그 생식기의 표피, 죽음 표피를 잘라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죽을 몸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 죽을 몸은 죄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 쭉 읽어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18절로 읽어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할례라는 것은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말씀의 칼이 우리를 우리 영혼으로부터 우리 육신을 잘라내 가지고 분리시킴으로 말미암아 죄의 몸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우리가 결국은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죄가 없는 썩지 않는 몸을 주시는 이 소망 속에서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영적인 할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든지 내가 유대인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바로 자칭 유대인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럽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14만 4천,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교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아니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갔다, 언약이 끝이다 이렇게 한 바로 로마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2차 대전, 1차 대전 때 히틀러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유대인들을 이 땅에서 말살하자는 그러한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600만이라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미국에만 해도 650만이 있고 본토에 480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유대인을 버리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1장에 말씀하시고,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일부만 잠깐 동안 참 어리석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많은 설교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로마 교회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정말 능력의 복음을 전할 때, 로마 교회는 교황들도 벌벌벌 떨고 그들을 전혀 죽일 수 없었고 핍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영적인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던 유명한 설교자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리 영국에, 그 다음에 조지 위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설교하면은 지옥 설교를 할때 되면은 사람들이 막 환상으로 지옥을 발견하고 교회 기둥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랬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찰스 핀이라든가 또 영국의 스펄전,
미국의 드와이트 무디, 우리 잘 아는 또 토레이, 그 다음에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같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에게는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면류관을 빼앗게 하도록 하라. 참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면류관을 받았다가도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면류관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참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기쁨의 면류관. 사도 바울이 참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전도하고 말씀 가르친 성도들에게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너희들아 이렇게 얘기했죠. 또한 그다음에 참 목사로서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기쁘시게 정말 열심히 일한 아주 순수한 충성된 종들에게 주는 그러한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다음에 절제하는 사람에게 주는 시들지 않은 면류관. 그리고 순교자라든가 모든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주는 바로 생명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우리가 볼수 있고, 주님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의의 면류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 다섯 가지 면류관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면류관은 바로 왕들이 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주님이 오셨을 때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이 땅에서 정말 주님 한분 때문에,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고 타협하지 않을 때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면류관을 준다 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의 이름,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참 이 필라델피 교회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정말 휴거되기 직전에 얼마 전에 까지 있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환난 때를 면한다. 시험의 때를 면한다. 아까 말씀했고, 면류관을 많이 주는 교회다. 그 열린 문 있는 교회다. 이렇게 축복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다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들림 받을지라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참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을 위해서 열린 문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옳은 의로, 하나님의 의로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면류관들을 주는 상을 준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지라도 영광스럽게 만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기초 위에 다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지푸라기와 구루터기로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그 금과 은과 보석은 타지 않는 것입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말씀하신 거죠. 결국 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결국 시편 14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곱 번 단련된 은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바로 보석은 구원받은 성도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특한 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살려가지고 보석같이 빛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 때, 결국 복음을 전하고 참 복음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러므로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섬기고 복음으로 구원하고 그들을 정말 그들에게 권면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들이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참한 거룩함에 이르는 빛나는 보석의 모양으로 만든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타지 않는다. 그러나 지푸라기나 구루터기나 이러한 풀 같은 것들은 다 죽은 것들입니다. 지푸라기는
너도 죽은, 결국 볕단이 죽은 게 바로 지푸라기요. 그 다음에 그루터기는 그것도 하나의 죽어 있는 식물이고, 그 다음에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들은 불로 심판하면은 다 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만 가지고 일한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을 만날지라도 불로 심판하게 될 때 다 타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반석 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반석 위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영광스럽게 만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이기는 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 결국 우리는 이긴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은, 그러나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이겼습니다.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린 다만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축복의 날입니다. 매미가 군뱅이로 있다가 껍데기를 벗어버릴 때 날개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이 죄의 몸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연약하고 병마에 시달리고 참 힘드신 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 육신을 벗어날 때 우리는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마틴 루터 같은 사람, 또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 조지 윗필드 같은 사람, 또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 또 DL 무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벗어나는 길은 그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고, 우리 죄를 용서받을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오늘이 구원받을 때고 은혜의 날입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참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될수 있습니다. DL 무디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은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복음을 듣고 참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분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주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내 영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복음을 전하며 성령 안에 살길 원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저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권능을 받아서 이제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능력 안에서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